나 먼저 나왔어요. 집에 가 계세요. 어디야? 어디 간 거야? 볼일 보고 집으로 갈 거니까 걱정 마. 현지야. 그러니까 박현지 씨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뒤집어 씌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?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경찰서 안 가고 날 찾아왔어요? 내가 피해자인데 그럼 경찰서엔 당연히 가야지. 그 전에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려고 온 것뿐이야. 임동준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던가요? 내가 결백한데 그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? 결백? 어제 회장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모양이네요. 내가 보기엔 박현지 씨 이제 태강에서 끝난 것 같던데. 유아은! 임동준 변호사도 당신이 범인인 거 다 알고 있어. 난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. 미쳤어?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? 같이 미쳐줘야지. 인간 대접해줬을 때 똑바로 했으면 나도 이런 짓까지 안 했어. 입 다물어.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. 네 꼴만 더 우스워져. 쓰레기 같은 네 제보 말을 누가 믿어줄 줄 알아? 벌써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 남편이 믿고 있잖아. 유아은! 자살 자작극까지 아시면 어떤 얼굴을 하실까? 이 다물란 소리 안 들려? 잘 들어. 경찰서에 가든 네 아버지 앞에 가든 당신 말 같은 거 이제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. 당신 이제 끝났다.